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을 컴퓨터가 받아서 그걸 이제 뭐 숫자나 글자로 변형해가지고 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숫자 관련된 인트 변수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마이넘. 그리고 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입력하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프린트 F 해가지고 여기서 숫자를 입력하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럼 실행하면은 숫자 입력하라고 타입어 넘버가 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숫자를 입력을 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scanf라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scanf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게 이제 정수형이라고 판단해서 정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수형 같은 경우에 출력을 했잖아요. 반대로 정수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입력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센트 %d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넣어줄 이 입력 받은 거를 넣어줄 변수가 필요한 건데 myNum이죠. 근데 이렇게 마이넘을 그냥 입력해 주면 안 되고 여기에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변수의 주소가. 그래서 이게 제가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포인터가 결국에는 이 변수의 주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앰퍼센드 이 기호 앰퍼센드를 붙인다는 거는 그 변수의 주소를 뜻해요. 포인터를 뜻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앰퍼센드 하고 제가 값을 넣을 변수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이건 myNum이라는 변수의 주소야, 주소값이야. 그럼 주소값을 참고를 해서 지금 입력받는 그 정수 형태의 값을 여기다 넣어줘. myNum에다 넣어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포인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입력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myNum 해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대신 여기서 your number is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할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얘를 눌러가지고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터미널에서 직접 빌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gcc main.c 하고 하이픈 o 5가 아웃풋 뜻하는 거죠. 메인. 이제 메인이 파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고 점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 하면은 메인 프로그램 실행이 돼요. 메인을 실행해 주시면은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1000을 입력을 해볼게요. 1000 하면은 your number is 1000 이렇게 출력이 돼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출력했는데 AAA 이렇게 하면은 지금 좀 값이 이상하게 나오죠. 정수 형태로 안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실행하고 900 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 개의 값을 받고 싶다. 지금 myNum인데 여기서는 숫자도 받고 싶다. 그러면은 myK 이렇게 해놓을게요. 한 다음에 여기서 type a number and a character and press enter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대신 이제 숫자랑 글자 한 글자를 입력을 받을 거니까 한 글자는 우리가 C로 했었죠. 출력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앰퍼센드 해주고 마이케 이것도 결국에는 마이케라는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뜻해요. 앰퍼센드를 붙이는 순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our number is 이렇게 행 바꾸고 your character is C겠죠, 당연히 C, my, k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빌드를 해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메인 하면은 type a number and a character and press enter. 그러면 아까처럼 500 입력하고 그다음에 y를 입력할게요. 그러면은 your number is 500. Your character is Y.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이제 이번에는 문자 열을 입력받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K first name 한30 넉넉하게 30 잡고 printf 엔터 your first name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scanf 여기서는 그럼 문자열이니까 s겠죠. s로 받고 그다음에 first name인데 참고로 얘 같은 경우에서는 앰퍼센드를 안 붙여주는 이유가 배열 같은 경우에서는 배열 이름 자체가 그 배열의 주소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배열 이름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 이름 자체가 배열의 주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앰퍼센드를 붙일 필요 없어요, 배열은. 이 상태에서 printf 한 다음에 ps 한 다음에 hello 하고 그 다음에 first name.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빌드를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first name 존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hello john이라고 입력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네임을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존도 하면은 안타깝게도 지금 보면은 여기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만 잘라서 지금 이쪽에서 받아서 여기 first name에 들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전체 이름을 입력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full name 이라고 일단 바꾸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printf type your full name 하고 여기서는 이제 fg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거든요. fget. 그래서 이제 담을 이 문자열 관련된 거를 담을 이제 배열 여기서 풀네임이죠? 풀네임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이 최대로 담을 수 있는 크기를 여기다 넣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크기가 풀네임의 크기겠죠? size of 풀네임 그 다음에 stdin이 들어가는데 이 stdin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게 흘러서 이 여쪽 그 sdin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입력한 어떤 한 줄의 값이 이 fget 안에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sdin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도 이런 식으로 한줄 입력하고 엔터 치는 순간 존도라는 한 줄의 입력한 그 문자열이 생기잖아요. 그 문자열이 이 fget 안에 흘러 들어가는데 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sdin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여기서 ps죠 ps 하고 여기서 hello 한 다음에 여기서 full name 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빌드하고 실행하시면 이번에 존 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존 도가 다 입력돼 가지고 들어가죠. 심지어 아까 같은 경우에서는 매번 실행할 때마다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떴는데 이거 표시도 안뜬 이유가 여기 마지막에 있는 계획 문자까지도 같이 그 들어가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줄에 있는 모든 글자를 받고 싶다고 할 때는 이런 fget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